네, 연합의 기사에는 9시 반에 압수수색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 맨 처음 나온 분 말로는, 기자님 말로는 8시 20분에 압수수색 들어왔답니다. 지금 뭐 저기 채널A 기자들이 검찰 압수수색을 못하게 좀 뭐 내부에서 사무실 진입을 못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압수수색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현장 기자분들, 기자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외부에 나와 있어가지고 내부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압수수색을 못하게 좀 뭐 내부에서 사무실 진입을 못하게 한... 네, 저희는 올해 조선동화 100주년을 맞아서 지난 100년의 조선동화의 패륜적인 역사, 친일 반민족적인 역사였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설 연휴 4일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오늘로 119일째 시위와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 지리산 국립공원 연하천 대피소 전 소장 김병관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실 섭섭한 점도 꽤 있었습니다. 채널A TV조선 괴물 쓰레기 집단이죠. 말할 가치도 없지만 우리 한겨레 경향이라든지 나머지 언론사들도 양심적인 기자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에 좀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취재 오셨는데요.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이 위기를 국가적, 국민적 위기지 않습니까? 채널A 조선, TV조선 채널A 포함해서 조선동화는 100년 동안 거짓말 시킨 게 아니고 우리 시민, 국민들의 영혼을 갉아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변에는 조선동화를 비롯한 기레기 집단, 기레기 언론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제발 용기를 내셔서,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차피 세계는 바뀌지만 언론이 바뀌어야 나머지도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을 넘어 진실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실을 알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온다면은 뭐 이런 코로나도 지금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데 나머지 조금 어려운 거야 어떻게 극복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진정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진정한 언론이 되셔서 용기를 내셔서, 예, 우리 언론이 정말 올바로 서서 우리 국민들이 좀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쎄요, 뭐 좀 워낙 이게 회관을 주장했고, 네, 그래서 부담이 가실 텐데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지금 보다시피 채널A 압수수색 현장에 기자들이 나왔는데 8시 반부터 압수수색 들어갔다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범위가 넓지 않아, 방송국이라. 예, 지금, 지금 기자들도 지금 제대로 지금 기사 나온 게 뭐. 백은정 선생님이라도 질문 좀 해주시죠. 채널A가 지금 범죄를 저질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감찰도 거부하고 인권위 조사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저기 압수수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증거를 다 없앴다고 확인하고 해주는 거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게 가장 우려됩니다. 시간을 너무 끌어가지고 채널A에서도 행여 증거를 많이 인멸했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지난번 그동안에 검찰의 그런 형식적인 조사에서도 좀 증거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우려되고요. 지금 검찰 중앙지검이 지검장이 양심 있는 분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절호의 기회죠. 정말 양심껏 용기 있게 제대로 수사한다면은 지금 이 개검찰부터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데 다시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검찰은 올바르게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원이 사퇴를 저희가 주장하고 있고 방통위의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딴 식으로 야합하고 면죄부를 줘서 채널에 TV조선 면죄부를 줬는데 그런 짓을 하면은 국민들의 저항이 더 커질 것입니다. 올바로
그 수사 검찰이 수사를 올바르게 하고 결과가 만약에 채널A 불법 그다음에 그 상층부의 불법적인 것들이 나오면은 엄정하게 채널A 재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채널A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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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채널A 허가 취소하라. 취소하라.